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자기 말을 설명해 주신 수호대장입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동불구 국민의힘 소속 경주도시의원의 최덕규 후보입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난해 시장님을 비롯한 공익자기업들에도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동해남북선 및 중앙선 따라 발생하는 폐철도 공항과 역사부지 17개소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2016년을 시작으로 철도 역사 및 폐철도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그간 미래사업 추진단 도시공과 도시재생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등을 2019년 하반기 폐철도 활용 사업자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는 성과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폐선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지침은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별 분류, 유휴부지 활용 대응의 수립 및 활용 협약의 체결 등 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이나 국유재산 특례 등 활용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석기 국회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폐철도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인 만큼 국가재정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0년의 세월을 한 기존 동해남북선 철도는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들어서 입장에 따라 활용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고 철도재산 소유 관리 기간이 경주시가 아닌 만큼 활용 방안 수립과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폐철도부지와 시설물들의 소유 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사의 현재까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어서 경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원인은 폐철도 활용 방안으로 철도를 통한 보건 구간과 시설물을 활용한 개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 근로는 공공사업 영역과 민간사업 영역으로 세부 계획하여야 원활히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철도는 과거 수십 년간 우리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각종 소음과 사고 위험 등 시민들이 고통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폐선 이후 도시 민간을 저해하거나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약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폐선 문제를 포함한 미활용 철도 유지 중 일부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철도 유휴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총 770건으로 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통행로 등 개설 요청, 불법 노동 상권, 시설물의 처리, 쓰레기 처리 요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열어주자면 먼저 동천프로지와 건널목 구간과 같은 철길로 인해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한 대체, 그리고 포고방문 물의 잠겨 통행에 방해가 되었던 지하도의 평면화, 경주 여자전문학교 및 연기 스카공원 입구 등 기존 보로파보다 철도 행강 구간이 좋아 사고의 이용이 많은 구간 등 철도 시설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 부지 개발, 동청 방성 도시숲 조성 사업 등 많은 예산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정해진 절차와 계획에 따라 면밀히 추진하되 철도 시설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있고 사고의 이용이 있는 부분들 중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는 등 내일 당장 폐쇄이 되더라도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비무관의 자세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분, 준하경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폐철도 및 육사부지 활용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후에도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경주시민이 행복하고 나아가 경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